라이브を終えたカレナが戻ってきました。오늘어떻게하세요？아너무재밌었고요。근데생각보다무대가많이좁아서아쉽긴했는데도요，우리일본팬여러분들너무너무호흡을잡으셔서감사합니다。스바라시너무많이오셔가지고제가깜짝놀랐는데너무즐거웠습니다。시아와세다스키테크레테비쿠시마시다스고이스고이나마끝나나마나우리는슈퍼지어요스키다시오츠크리사마데샤수고하셨습니다それでは興奮冷めやらぬ彼らのインタビューをお楽しみ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した。일단저희가오랜만에다같이이렇게함께할수있어서너무기뻤고요그리고우리일본팬여러분들이너무열렬히응원해주셔서다시한번또좋은추억만들고가는것을너무기쁘고요기회만된다면일본에자주와서여러분들과함께호흡하고즐기고싶습니다그렇습니다굳이뭐다른점을찾자면장소가다른것뿐이고요저희들의열정과우리팬여러분들의열정과사랑은변한것같습니다맞아요네뭐펼수도한마디저분들과뭐가틀렸나짧게있어요네 아무래도팬여러분들의사랑이더욱커진것같습니다아아오늘밤은잊지못할것같아요성령같아요예이번콘서트의컨셉은요저희가사실서울에서했을땐개인기를많이보여드렸는데일본에서는저희단체성을좀더여기많이보여드리려고단체근무부터시작해서또유닛들 KRY 그리고해피 T 많은곡들보여드리면서 M 까지정말여러분들즐거우셨으면좋겠습니다일본어를고등학교때일본어를좀배웠었어요그래서일본어에좀관심이있다가데뷔하고나서시간이날때마다뭐새벽에좀일찍일어나서학원에혼자가서공부를하고또그렇게한6개월정도했는데요즘에는사실공부를좀못해서많이줄었습니다일본어보면진짜너무많이공부합니다항상수고하세요아간단하게유나상頑張りますんでよろしくお願いします。応援してください。ありがとうございます。다른점은별로없고요제가나가니까요저도그중국노래도부르고싶은부르고싶었고그리고또재미더재미있게무대만들고싶어요、네、더재미있는무대언어의차이가있을뿐이지이제중국같은경우는본인이중국인이다보니까중국에서자기가좀더무언가를보여드리고싶은욕심이좀생긴다라는그런이야기인것같습니다저도진짜이거보고약간의오늘의기본을그러면제가엔젤라라는노래에서요행복한데라는가사가있습니다그냥지금그기분인것같아요굉장히행복합니다조금만불러주니까행복한데하셨나행복한데시아버지됐어그니요우선굉장히조용하신줄만알아서무대하기전에좀내심걱정한면이있었어요잘표현을못하시는게호응안해주시면어떡하지라는걱정을했었는데또이렇게막상저희가무대에서이렇게열정적인모습을보여드리니까또이렇게또팬분들께서도정말또저희의이렇게저희랑호흡을하시는게느껴져서너무좋았고요우선너무깔끔하시고 너무좋은것같습니다저는유이좋아해요노래를좀많이듣고따라부르기도하고기타를치면서저따라부르기도하고지난번에 이벤트에서도유이씨의굿바이데이즈라는걸불렀었어요조금만불러줍니다또굿바이데이즈에마와정말좋습니다나왜펼수는긴장됐어 저는되게제가젊었을때영향을많이받았는데그랬으니까어렸을때더어릴적에나이제보냈을까네제가젊었을적에엑스재팬그리고라르크앙실이런그런락밴드를되게좋아했었어요그리고비주얼락그래서그런음악들을항상듣고뭐가트상이라든가그래서그런쪽제퍼포먼스를약간그런쪽에영향을많이받아서뭐노래한소절할까요네노래주세요 And the last land 아높다아이제높다책을본다거나아니아니아니웃어웃어웃어웃어웃어웃어솔직하게보고싶어서옛날영화를아웃어웃어웃어웃어웃어웃어게임합니다
프로게이머들하고 같이 대결을 패스 패스 그리고 저희 멤버들의 공통된 약간 좀 취미가 드라이브 하는 걸 더 좋아해요. 드라이브 가족들하고 같이 이제 가족 같은데 저희는 뭐 가까운 데라도 한강 집에서 5분 거리인 한강 굳이 차 타고 레옥 씨는 어떠세요? 네 저는 사실 이특이 형과 밤에 밥을 먹는다든지 네, 나가서 같이 일상생활 생활이고 취미 취미 아니 취미. 나름 취미야 그게 취미야 그러니까 새벽에 밥 취미야 새벽에 밥 먹기 취미야 새벽에 순대를 되게 좋아해서 순대국 먹으러 갔고 또 한강에서 바람도 쐬고 이런저런 얘기도 하고 슈퍼주니어에 대해서 얘기도 하고 뭐 이러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번 콘서트에서 G 저희가 했잖아요. 네. 이번 콘서트 G를 했는데 한강 가서 사람들 이렇게 막 다니는데 레옥이가 어 형 나 연습해야 될 것 같아 이러면서 그 한강 강바람을 맞으면서 혼자서 지지지지 사람도 있는 데 그랬어요? 사람도 있는 데 그랬어요. 아 그 알아보기가 자기들이 누군지 알아보라고 그런 거 아니에요? 정신 나간 사람 진짜 아 잘하겠습니다. 이거 말 잘해야 돼. 아 되게 어려워했어. 패스하면 안 될까요? 아 괜찮아 괜찮아. 이제 상당히 저는 남들한테 우리, 나는 우리보다 잘하는 거 멤버들 뿐만 아니라 남들한테 이것만은 지지 않을 수 있다. 네 지지 않을 수 있다. 노래요. 노력. 아,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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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생 강인이가 노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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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듣고 노력. 있어. 아 진짜로 뭐 강인 형이 말해서 그런 게 아니라 열심히 하는 건 남자한테 안 질 것 같아요. 저 인정. 네. 저 열심히 뭐 아무리 힘들어도 만약에 방금 오신 팬분들 있죠. 제가 2회 공연을 했었는데 아무리 힘들어도 저희를 보러 오시는 거기 때문에 아무리 저희가 웃는 모습 보여줘야 되고 더 열심히 하는 모습 보여줘야 다음 공연에도 오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고 열심히 하는 못해도 열심히 하는 모습 보면은 그 모습이 아름다워서 더 좋아해 주시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기대해 솔직히 말씀드리면 네. 저희 멤버는 다 토요. 예. 네. 싸우기도 진짜 많이 싸워요. 아, 저는 그렇게 많이 싸워요. 술 마세요. 물 마세요. 술 마세요. 술 마세요. 근데 저희는 데뷔 전에 워낙에 그 많이 싸우면서 많이 싸워서 이제는 싸울 만한 그런 문제들이 없어요. 그래서 서로 안 좋은 일 있으면은 난 거기에 대해 기분이 나쁘다 그러면 그래 그럼 내가 미안하다 이래서 뭐 한강 가서 같이 뭐 치킨과 치킨도 시켜 먹고 금방 풀고 남자니까 예 좀 그런 게 있어요. 한 명이 약간 좀 화난 것 같은 다른 한 명이 피해요. 미안하다 사과 미안해 이렇게 하고 그냥 웃으면서 피해줘요. 피해줘야겠지. 만약에 한 명이 기분이 안 좋으면은 또 나머지 우르르 멤버들이 가서 막 이렇게 야 왜 그래 왜 그래 이렇게 풀어주고 어떤 걸로 그면 많이 조금만 먹는 거예요. 먹는 거 진짜 거 먹는 진짜 거 사서 그리고 놀리는 거 키 조그마다가 놀려서 싸우고요. 놀리는 거 말 닮았다고 그래서 막 싸우고